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제주도 가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같이 가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녹초가 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시작인데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로도 27을 배송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몰라 나 몰라 몰라. 저희 로도 27 궁금해 하신 분께 제주도로 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회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도아가 졸라 예쁜 비밀? 그것은 바로 로드 27.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가는 날이 비 오는 날이라고 비가 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얼른 빨리 쿠션을 드릴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발목길 뻔했네요. 얼른 가서 도아가 주는 쿠션 어떤 반응이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로도 27 쿠션을 드리러 왔는데 여기 수목원 한라 수목원이라는 뷔페입니다. 가서 한번 누가 주문하신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담기 씨고 여기는 손끼임 주이네요. 저희는 모공 끼임이 없습니다. 저를 구독한 구독자님께서 운영하시는 뷔페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오 진짜 맛있겠다. 와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없지?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하실까요? 네. 애기일까요? 네. 몇 살이세요? 저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 진짜요? 학생들은 좀 모르시겠다. 아 이거는 저를 알게 되면 같이 보면 편집하면 좋잖아요. 아 좀 학교 맞죠? 제가 혹시 사인해드리면 되나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됩니까? 사인한다고? 아 사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인 시간이거든요. 사인 티가 생겼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사인인지 받아가세요. 사인입니다. 또 한 번씩 로도 27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요. 대전사항과 그러면 꼭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가야 돼요. 참가해야 돼요. 이게 다 등록을 순회하시는 거예요? 네, 그 추첨해가지고요. 당첨되신 분만 저희가 왔다 갔다 했고 이제 부산 오면 돼요. 인터뷰를 잘 몰라서 앞으로 좀 많이 보겠습니다. 구독하셔야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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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네 너무 밝게 받아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되게 너무 귀여우세요. 생글생글 귀엽게 제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예쁘거나 귀엽거나 둘 중 하나네요. 아 확실하게. 다음번엔 또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은 로도 27 쿠션을 받을 사람들에게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일단 빵을 먹으면서 잠 좀 깨고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강민주 고객님께 드리려고 부산에 도착해서 파리바게뜨가 강민주 고객님의 회사로 시켰는데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미친듯이 잤더니 정신이 안 깨요 지금. 하지만 그래도 쿠션을 강민주 고객님께 드리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집에서 빵이랑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제빵 팬. 아 네. 몰라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반. 아 진짜요? 아 어떻게 근데 쿠션은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아 쿠션은 원래 언니 방송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인스타에 뜬 거예요. 네. 아 인스타 보고 쿠션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저희 쿠션이 한 번 바르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바르면 정말 최고의 쿠션이 되는 쿠션이거든요. 네. 아 써가지고 내가 아 진짜 웃기다. 네. 여기만의 파리바게 때 아주 좋은 점이 혹시 있나요? 여기 부산점만의 좋은 점? 저희 지점은 빵이 좀 종류가 다양해요. 오 진짜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빵을 드실 수 있어요. 진짜 귀찮으시죠? 네? 더 많은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저한테나 뭐 누군가에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언니 목소리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노래 조금 더. 네네네네. 계속 아니야 계속 들을게요. 아 일단 이러시는데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셀카 타임 한번 해요. 사진 타임. 아 네 사진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미션 지났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아직까지 정신 없는 거?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그땐 더 정신 없을지 몰라요. 두 번째 파리바게뜨 부산에 있는 파리바게뜨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러 가세요. 세 번째 때 봐요. 지금 세 번째 배달은요 어디로 오냐 왔냐면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기숙사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노희진 씨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여기부터서 영어학부로 왔어요. 아, 근데 부산 좋죠? 네. 맞죠? 왜냐면 서울이랑 남친구는 있으세요? 남친구 없어요. 아마 이 쿠션을 바르게 되면요 앞으로 멍청이 생길 겁니다. 아 그리고 몇 시까지 뭐 통금 시간 없어요? 그니까? 글쎄 저희 1시까지 통금이에요. 새벽 1시요? 네. 와 진짜 널널하다. 네. 오, 그렇구나. 한 4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4시에 문이 다시 열려요. 아, 열릴 때 들어온다고요?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아,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좋아하는 뭐 유튜브나 BJ나 혹시 있어요? 양팡이 맞아요. 양팡 치는 게 많죠. 근데 저는 아니라서 갈게요. 아, 첫 번째죠. 저 언니 아, 노래 듣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반했어요. 생방송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어제 그거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에서.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뭐 이거 써보고 후기 괜찮으세요? 네 당연하죠. 후기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친구분한테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제가 쓰면 좋으면 쓰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두세 번 발라서 하나도 안 뜨는 거기 때문에 아, 인스타에서도 봤어요. 네, 계속 처음에는 약간의 커버력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작을. 아,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바운스가 있으셔, 바운스가. 아, 너무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오늘 마지막 미션까지 배달은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꼭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도희진 씨. 맞아요. 네, 좋았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찍힌 거죠?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네. 똑같아요,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 제 척 차가운데. 제 저도 차가워요. 가야 돼요. 그럼 가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 학교 근데 진짜 이뻐요. 아니 근데 진짜 캠퍼스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엄청 커요. 저 쭉 올라가야 돼. 근데 하필 되면 지금 시간이 다 닫았어. 늦어가지고. 원래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 다 해요. 푸드코트도 원래 여기가 푸드코트인데 6시까지 닫아요. 그럼 재밌죠? 네.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요? 네. 시시. 아! 그럼 이거 쓰면 되겠죠? 이거 쓰면 돼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다. 원래 얼른 봐요. 안녕하세요. 잘 가요.